안녕하십니까, 김성배입니다.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 발리송들을 찾아보던 도중에 아트로포스라는 브랜드를 발견했어요. 사진이나 영상 뭐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찾아보던 도중에 한 구독자분께서 아트로포스 발리송 두 개를 빌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트로포스라는 브랜드가 꽤 생소하실 거예요. 아트로포스는 러시아의 나이프 브랜드입니다. 뭐 데몬, 뭐 키랏, 프라토스, 뭐 스트라이커 이런 거는 이 브랜드의 블레이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홈페이지 가면은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의 나이프들이 있을 겁니다.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바로 키랏 발리송인데요. 사실 발리송의 블레이드 스타일은 키랏이 아니라 데몬 트레이너예요. 구독자분께 여쭤보니까 키랏 발리송인데 그 따로 아트로포스한테 문의를 줘가지고 블레이드는 데몬 발리송의 트레이너로 커스텀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제 제품 구성을 한번 볼까요? 박스 안을 보시면 드라이버 하나랑 여분의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드라이버는 피봇 나사, 댐핀 나사, 스페이서 나사 모두 조정이 가능합니다. 블레이드는 N690 스틸 티타늄 핸들을 사용했고요. 무게는 133g, 펼쳐 스택 크기는 이 정도, 마크랑 비교했을 때, 닫았을 때는 이 정도, 그리고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. 요즘 나오는 발리송의 사이즈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 정도의 사이즈 발리송을 가지고 뭐 서양 사람들 손에 맞춰서 좀 크다, 큰 편이다, 돌리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있었는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발리송 돌리기가 더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. 하여간 이 발리송을 몇 주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빌드 퀄리티입니다. 기본적으로 마감 처리가 굉장히 훌륭해요. 칼등 부분 그리고 핸들 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, 찝히기 쉬운 젠핀 부분도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핸들 표면 처리가 약간 마쿠 발리송처럼 그렇게 막 거칠지는 않은데 좀 부드러운, 잘 미끄러지진 않는 그런 식으로 표면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어디 몇몇 발리송들을 보면은 생긴 건 돌덩이같이 생겨가지고 겁나게 미끄러운 그런 발리송도 있는데, 그런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면 처리예요. 또한 부싱 시스템이라고 하죠. 그 피봇 나사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부품이 그 블레이드보다 약간의 두께 차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유격 현상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발리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체형의 젠핀 형식이라는 거예요.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제가 또 젠핀의 일체형 형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거기다가 티타늄을 사용해가지고 저는 벌써 사진을 볼 때 느꼈던 건데 굉장히 뭔가 딱 제 스타일일 것 같더라고요. 돌리는 소리 뭐 안 좋을 수가 없죠. 뭐 밸런스도 괜찮고, 게다가 핸들이 둥글게 밀링이 돼 있어가지고 패닝류를 돌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. 제가 이 발리송을 받으러 구독자분을 만나러 갈 때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성배님은 아마도 이 발리송이 더 맞으실 거예요 하시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완전히 마음에 드는 발리송입니다. 세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이에요. 다양하고 세부적이에요. 제품에 따라서 젠핀, 탱핀도 고를 수 있고, 레치를 달 건지 말 건지도 고를 수 있고, 심지어는 날의 강제 그리고 핸들의 표면 처리, 뭐 아노다이징을 할 건지 뭐 다른 표면 처리를 할 건지도 고를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홈페이지에 진검밖에 없는 제품일지라도 따로 문의를 넣어주면 트레이너 버전으로 또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.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. 근데 이 아쉬운 점이 제가 이게 워낙 마음에 들었던 발리송이어가지고 성능적으로 뭐 불편한 건 아니었고요, 되게 배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. 사실 이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. 배송에 대한 게 러시아 포스트 그리고 EMS. 저는 러시아 포스트로 제 발리송을 하나 따로 샀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승인 요청 중입니다. 물론 EMS로 하면은 훨씬 빨리 온다고 해요. 빨리 온다고 해도 뭐 한 몇 주 정도는 걸리긴 하는데, 이게 약간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것도 좀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꽤 나요. EMS랑 일반 포스트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이건 좀 되게 불편하지 않나
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찾아보니까 좀 배달이 좀 천천히 오긴 하더라고요. 근데 또 더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. 언제 올런지. 이번에 꽤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 아트로포스의 발리송을 리뷰를 해봤습니다.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발리송을 만난 것 같아요. 성능 대비 가격도 아주 양호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발리송이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두 번 눌러주세요. Thank you.